안녕하십니까.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 10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방문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K-디자이너의 세계 무대 진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김 여사는 디자인계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이끈 주역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디자인계 원로 및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K-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올해 21회째인 디자인 코리아 2023의 개막을 축하하며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코리아 2023의 주요 전시관을 찾아 저시력자들을 위해 시각적 접근성을 높인 로봇 청소기, 재생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벤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키징 제품 등의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휠체어, 재활용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 디자인, 12지심 일러스트를 입힌 교통카드 등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참신한 작품들을 관람하며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4세대 디자이너들을 격려했습니다. K-디자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주제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